12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끊임없는 우리들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가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 교회는 첫째로 관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아 사람들뿐 아니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절로 관심이 가져질까요? 예,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넘어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고 이를 위해 저절로 손과 발이 가게 됩니다.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 신랑 쪽 부모님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촉구했습니다. 깍지를 끼고 그냥 예, 이 정말 그냥 그 뭐 이렇게 하면서 도장 찍고 쫙쫙 하면서 이게 늙은이가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일부의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마 2부에도 또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셨지요?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신랑 아버지 누군가 오셨을 것 같은데요. 손들어 보시죠. 약속 안 지키셨나? 네, 네, 너무나 제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매주일 있는 일입니다. 늘 관심이 가게 하시기에 얼마나 힘쓰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억지로는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교회에 큐티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다 알게 되고 또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 때문에 걸어가니까 그 말씀 묵상이 정착이 됐다 그러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이것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울 사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기억이 가물거려 여러분의 육신의 이렇게 얼굴들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사실 아쉽습니다. 그러나 매주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얼굴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이번 주도 복음의 일꾼으로 힘써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 보셨다면 동일한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했던 이 골로새서 설교에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께 얼굴도 모르는 이분들을 소개하라고 골로새서를 다시 설교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간증 듣고 너무 놀라셨죠? 놀라셨죠? 예, 그런데 제가 소개 안 했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그죠? 아, 예, 의미가 있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들 교회는 온 교인이 마치 전도자인 것처럼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남편과의 이혼을 겪은 한 집사님은 남편의 불륜과 빚 때문에 월급이 차압이 됐어요. 무려 8억이나 차압이 됐어요. 예, 그거를 선생님으로서 갚아가려고 수많은 소송을 해야 했고, 예, 그러니 얼마나 이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습니까? 남편도 빼앗겼는데 돈까지 아무것도 몰라서 날마다 도장 찍으라 그러면 찍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그런데도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었던 이분이 많은 반아이들을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데려오셨어요.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오더라고요. 편한 사람들은 안 데려오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자동차에 태우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도 떨어져서 아침부터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이제 오시면서도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이 쉽지 않은데도 그렇게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내 자녀를 누가 전도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서 가서 태우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상관없는 아이들이라면 참 신경 쓰는 게, 관심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당해보면 정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진짜 너무 고달프셨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도 교회 홈피를 들어가 보면 캐나다의 윌리엄스 레이크 모두 다 목장이라는 목장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구성원도 다국적이에요. 이 목장의 목자님은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힘들게 일하세요. 근데 한인교회가 그 없는 그곳에서 제대로 목장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분이 우리들 교회 교인으로서 십일조도 보내십니다. 맥도날드 지배인도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식구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십일조를 보내실 수가 있는가? 우린 너무나 놀라운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집을 또 오픈해서 이렇게 목장 나눔을 하시고, 게다가 또 보고서도 본인이 다 써서 또 올리십니다. 보통 수고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윌리엄스 레이크 교회라고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의 이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가정교회였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 매사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들 교회 교인들을 너무 부러워하십니다. 한국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목장에 나오시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러움과, 뭐 시기 질투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장뿐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얼굴도 모르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목장 보고서가 또 계속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목장님이 지금 귀국을 하셨는데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얼굴을 봤다면 이런 서신이 나왔겠습니까? 보고 싶어도 감옥에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물질 감옥, 건강 감옥, 뭐 배우자 감옥, 이렇게 있어서 못 보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로 보낸 것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돈을 믿겠습니까? 남편을 믿겠습니까? 돈을 믿었더니 부도가 나기도 하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기도 하고, 우리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믿고 기도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루하루 기도하고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가장 안전책인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애들 공부를 못 시키고, 스펙이 없어서 또 하려던 일을 못 하고, 뭔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의 IQ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IQ, EQ, SQ 그냥 뭐든지 다 소셜 코션, 예, 뭐 이모셔널 코션, 예, 뭐든지 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너무 이렇게 이제 골로새 교인이 보고 싶다고 찾아간 것보다 간절해서 편지를 쓴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일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최선을 다한, 얼마나 힘쓴 최선인지 모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육간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목장 보고서 읽고 보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위안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 또한 두 번째, 위안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든 것을 나눌 때 훨씬 더 힘든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그보다 덜 힘든 사람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런 위안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쓴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감옥, 제가 구치소를 갔다 왔지만은 감옥 하면 구치소만 감옥이 아니고 아내 감옥, 남편 감옥, 자녀 감옥, 질병의 감옥, 뭐 부도의 감옥, 그죠? 각자 이 감옥에 다 갇혀서 이제 거기서 나올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애쓴다면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안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남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쁘게 즐겁게 산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딴 남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어찌나 잘했는지 지금까지 저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힘들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거기를 나오지 왜 그러고 사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는 지난 12년간 그렇게 위안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어 왔습니다. 고난이도의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느라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 피보다 더 진한 전우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봅니다. 이번 주 여자 목장 집사님들의 나눔입니다. 실직한 그 남편을 둔 여자 집사님이 공황장애로 다운되어 있는 목장 식구에게 보낸 그 위안의 메시지를, 아, 제가 참 우리도 꽤 대단하구나. 이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모곤이세요. A 집사님이, 집사님 어찌 지내세요? 식사는 좀 하세요? B 집사님이, 저는 최고 상태 우울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강장애가 심해진 건지 이번 주는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시 A 집사님이, 집사님 면역력이 완전 떨어지니 링겔 맞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세요. 저는 어제 남편이 회사가 이상하다고 잠적하곤 하는 자신이 너무 싫다며 저한테 화내며 나를 혼자 두라고,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정말 화가 났지만 이제 목자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후에 화내고 벽에다가 이제 벽을 대고 등을 이제 돌아 누워있는 남편을, 그러니까 벽처럼 이렇게 등 돌아서 누워있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발버둥 치는데도 안 놓아주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조금은 풀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C 집사가,
그건 정말 성령님 아니면 불가능한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이 도르 A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 내가 고난당함은 순종의 때에 순종을 안 해서 고난당하는 거란 말씀이 와 닿았어요. 굶는 것이 안 되는 저의 불순종으로 카드를 썼고 아이 유치원도 이번 달에 돈 더 내고 늦게까지 보내려 했고 남편이 회사를 잘 다녀줄 거란 내 생각이 저의 순종 안됨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카드도 막으시고 시어머니께도 돈을 받을 수 없고 사방이 막혀있는 이때에 돈에 순종을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또 다른 D집사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찡해서 혼자 눈물 찔끔하고 있어요. 밖이라 티도 못 내고 우리 목장 집사님들 며칠만 더 살아내다가 주일에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위안의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 자기 적용을 나눠주면 옆에서 모두가 정말 그 위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주에는 홈피에 메르스 기침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그 휘문성전 안에 들어서면서 기침이 심하게 나오면서 한동안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 해명입니다. 주일 이후 교회 홈피와 목자님을 통해 메르스에 관한 공지했던 심한 기침에 대해서 생각이 미쳤고 되돌아보면 저의 반경으로 2m 안에 계신 분들은 너무 찜찜하셨을 것 같다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 병은 독감 메르스와 같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고 박테리아가 원인이 되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주위에 전염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기침할 수 있고 주위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 기침은 이제 아기들이 노출되어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어떤 외국인 학교의 대리 선생으로 일하겠다고 서류를 넣고 취직을 해서 잠깐 일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선생은 반드시 체스트 엑스레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염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이지요. 그때 그 대학병원에서 그 엑스레이와 겸하여 PET CT까지 찍고 저의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성 항산 폐질환이라는 병명과 더불어 전염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확진을 받고 일했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저는 고난 가운데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으로 해석받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 사과와 해명의 글이 지난주 2부 예배에서 제 기침으로 인해 불쾌하셨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메르스 때문에 그냥 건강한 사람들도 아무도 안 오는 이때에 이렇게 전혀 전염되지 않는 기침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오시는 이분 생각하면 정말 그 너무나 그 감동적인 사과의 글 아닙니까? 몰라요? 안 그래요? 예, 지금 전쟁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은 놓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려주시니까 제가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과하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에 조금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2절 하반부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란 교회 전체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목장, 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상사와 부하 간에, 그리고 지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힘썼는지 네가 좀 알라고 날마다 입만 열면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네 취직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네 결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네 직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야, 내가 혼자 살면서 너 대학까지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힘썼는지 아냐? 이거 제 얘기 같네요. 예. 적어도 근데 전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저 혼자 맨날 설교하니까 나중에 진실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와, 이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 뭐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아픈데 돈까지 벌면서 당신 밥 해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알아? 이건 모든 직장 여성들의 공통된 생색입니다. 밥을 자기도 먹으려면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시면 되겠어요? 예, 뭔지는요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본 차이 나잖아요. 열심히 밥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날마다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깨닫게 하려고 여행도 가고 동창회에도 가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있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바로 이해함으로써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리하여 사랑과 위안의 공동체입니까? 기분이 나쁜 공동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교회는 위안과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풍성한 세 번째 지식과 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식이 특수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면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쓰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면 지혜는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으로 삶의 원리가 됩니다. 결국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야 되지만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세상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열립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가 먼저입니다. 계시에 의해서 체험이 객관화됩니다. 그것이 과연 보화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를 하라고 강조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급 성경 지식과 깨달음을 위해 말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말씀을 읽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씹어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멀리서 왜 오시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한결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면 뭐 하려고 비싼 밥 먹고 이 먼 곳을 오겠습니까? 누구한테 출석을 부르려고 오겠습니까? 제가 아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는 저의 대학교 졸업장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시어머님에게 전혀 소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세상적으로는 더 지식이 있어도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답할 말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나서 섬긴 만큼 제가 생색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매력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스스로 자기 상급을 다 없애버릴까요? 정말 바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문자적으로 저 바보 아니냐고 많이 그랬어요, 저한테. 정말 새댁이는 대학교 나온 거 맞아? 예. 정말 어떻게 그것도 몰라? 바보 아니야? 밤낮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몇 년을 바보 아니냐고 듣다 보니까 나중엔 나도 내가 대학을 나왔나? 혹시 바보 아닌가? 그런 생각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것만 줄기차게 지적을 하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꽁꽁 숨겨놓고, 예, 그냥 뭐 기계 만지는 거, 길 모르는 거,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암만, 예, 물어도 잘 모르죠. 제가 길치니까. 예. 그래서 애를 쓰며 수고해도 지혜와 지식의 결론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고민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신문상담 코너에서 읽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초에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 앞에서 막 싸우길래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발길을 끊었대요.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먼저 화해를 하려고 며느리 생일날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갔는데 근처 지하철역에서 아들만 만나고 돌아왔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은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오기는 왔대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이사 가는데 2천만 원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냥 돌아가라고, 아직 신혼이니까 너희들 형편에 맞는 집을 찾으라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오기를 적금까지 다 털어도 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역시 안 된다고 했지만은 부모 마음에 자식이 안 돼 보여서 잘 타이르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시댁이 너무 무섭고 이상한 집이라고 소문을 내고 8개월째 연락을 끊었답니다. 자, 이럴 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것이 그 아들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린 이런 사건에서 선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학교를 보냈을수록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인류학교 보낸 것이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를 모를 정도로 집착을 합니다. 아들한테 한 것만큼 내놔라, 내놔라, 이겁니다. 신문에서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코치를 했습니다. 돈을 줘라 말아라, 며느리를 이해해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사람은 본인은 며느리 집에도 안 가고 우리 집에도 오란 소리를 안 하고 손주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니까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 당신도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코치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틀렸다, 시어머니가 틀렸다, 며느리가 잘했다, 시어머니가 잘했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것이 선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죄입니다. 선악과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나 없나만 보면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안 믿는 며느리, 아들, 딸 사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결론이지.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내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놓지 않았으면서 며느리가 안 온다고 전철역에 찾아가서 서 있으면 며느리가 회개하고 꿇어 엎드리겠습니까? 점점 세대가 악해가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의롭게 되고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변화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게 본질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미 파괴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해도 그 잘하는 것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 생명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문제야도 우리 집의 모든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왜냐?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만 원만 있으면 뭘 할 텐데, 천만 원만 있으면 뭘 할 텐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만 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지금 있는 만 원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울처럼 골로새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감옥에서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남편 감옥에서 이런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속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오면 뭐합니까? 근본부터 달라져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돌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나갈 것입니다. 근본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묘하다는 말은 신학에서 여기서만 쓰여졌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속삭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 타락하게 했던 그런 말입니다. 모든 전개 과정이 진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착한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어도 착하니까 좋다 이러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도 착하니까, 돈 잘 버니까 우리는 속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헛된 지혜가 많습니다. 헛된 지혜는 절대로 사람을 유익하게 못합니다. 세우지 못합니다. 천사가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도리어 혈기가 나를 세웁니다. 분노, 내 옆에 분노의 배우자가 나를 세웁니다. 돈 많은 배우자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배우자가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필립 브루노라는 사람이 쓴 커플의 재발견이라는 책 소개를 보았어요. 모두가 다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열린 커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가 당연하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지만 배우자의 개인적인 삶은 내버려두는 관계가 열린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합일이라는 가짜 신화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욕망과 충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체험해도 된다. 단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에게는 진실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상대에게는 진실하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 잤어, 오늘은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을 저질렀어, 이런 이야기를 다 하래요. 그 대신에 마음대로 살으래요. 나의 개인적인 삶은 서로 터치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 알리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 맞아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이랑 일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커플의 재발견 이런 책이 나오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유명한 사람이 또 이런 책을 쓰면 맞아 맞아, 너무 치밀하게 일부 일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들 맞장구를 칩니다. 참으로 교묘합니다.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아무 쓸모없어 하면서 자살을 합리화하려는 것, 동성애는 특별한 사람들의 사랑이야 하면서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고, 예,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이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헌신입니다.
동성애 자들에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가장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만큼 요새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속는다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지 질서 있게 행함과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단과 거짓 교훈이 2000년 전보다 지금 더하겠습니까? 덜하겠습니까? 당연히 더합니다. 영국의 평론가 체스트 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믿기를 포기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이든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돈과 권력과 기호품과 운동 다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면 중립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옥에 갈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하는 것도 최고의 헌신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을 쉽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아 교인은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훈련도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훈련을 잘 받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떠나 있어도 심령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용 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교묘한 말에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 영육간에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소원은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화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가치관,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방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나하고 너무 먼 이야기라고 날마다 느낍니다. 매주 여러분을 보면 어쩔 줄 몰라서 울기만 하는 저 아닙니까? 그 안에 생활하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동태 동사를 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만 능동태를 썼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감사만 하라는 뜻입니다.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네 동사가 모두 분사로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박다는 완료형입니다. 믿음을 심어준 것은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박은 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훈 받은 자의 결론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넘치게 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령하셨으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박히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작고 공동체에서 따로 도는 사람은 십자가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말씀의 뿌리를 잘 박습니다. 세움을 잘 입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교훈을 잘 받고 믿음에 굳게 섭니다.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책을 쓴 존 밀러가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는 책을 폈습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 무책임은 자기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좀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 이런 말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요? 왜 나더러 책임지라고 하죠? 왜 그랬어요? 예. 언제쯤이나 그런 말을 안 하시겠어요? 그 일은 누가 하죠? 이것이 바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전혀 안 쓰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굉장히 안 쓰시는 것 같으네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어떤 역할을 선택할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그렇게 몸을 던져 헌신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세상은 이런 공동체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2003년도 골로새서를 처음 설교했을 때에 75세 할머니가 아들에게 매를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돌아가셨다며 빨리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형사가 병원에 찾아가 시신을 조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보는 순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형사도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마는 문고리에 부딪힌 듯 자국이 선명했고 귀 역시 둔기에 맞아서 반쯤 이질어져 있었고 왼쪽 갈비뼈는 세 대가 부러져 있고 왼쪽 발목은 발에 밟혀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지 않도록 실신한 어머니를 깨워서 목 부분이 올라오는 두꺼운 옷을 입힌 후에 목을 조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왜 죽였냐는 질문에 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성질이 나서 그것이 어머니를 죽인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사망한 할머니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힘으로 아들과 두 딸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크면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75이 될도록 아들에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그 손찌검이 며느리와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아빠를 보다 못한 손녀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아빠의 협박에 못 이겨 손자들도 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렸지만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일생 동안 매를 맞으면서도 못 버리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인간에게 최후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인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도 이 세계가 이루어져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식의 문제가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신고하라고 해도 이 할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다, 계단에서 굴렀다 하면서 끊임없이 아들을 죽는 순간까지 감싸고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아름다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예,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1위로 뽑혔다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2위일까요? 3위일까요? 4위일까요? 예, 그 앞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뒤로 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방식으로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했을 텐데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사만 봤을 때는 옆에서 이런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이 집뿐이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다 입을 다물고 저런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큰 교회 목사로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전에는 4대째 모태 신앙이라도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은 때 저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공동체가 없으니 정말 화려한 곳에서 비단 치마 속에 농마같이 자살과 이혼을 수없이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 이런 돌봄의 공동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관심과 위안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감사의 공동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목장보고서를 읽고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잘되는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사랑과 위안의 가족입니까? 목장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교묘한 말에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신 이 고난의 훈련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 할머니처럼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남편이 때리는 거는 그래도 동네방네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때리는 것은 그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아들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이 날 일으켜주시는 이 공동체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깨가 우리들의 어깨가 되어서 힘든 자들의 기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해. 주님의 손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주님이 되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관심도 위안도 사랑도 치유도 주식도 감사도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의 욕심으로 교묘한 말에 속임을 당합니다. 지나간 일주일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얼마나 또 죄송스러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은 그 아들은 마지막까지 엄마를 죽이면서 엄마를 지겹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고 알고 영접해야만 이 모든 관심과 위안과 사랑의 지혜와 지식과 감사를 알게 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